근데 우리가 또 이제 학부모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사설 학원 같은 데서 영재 테스트를 하잖아요. 네. 영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선행학습이에요. 아. 어떻게 이범 선생님 그런 거 많이 보셨죠? 우리나라가 이제 영재 교육법 시행 이후에 지금 영재 교육원이라는 게 생겼죠. 교육청이나 이제 대학사나 영재 교육원들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4학년부터 이제 영재 교육원에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3학년까지 영재 교육원을 다니는 애들이 다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상위학교 이제 진학의 방편으로 삼아서 과학고를 이렇게 진학하는데 써먹거나 결국은 입시에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결국은. 그러니까 저희 첫째가요 수학 경제 이런 건 전혀 아닌데요. 요즘 수학이 교과 수학 말고 창의사국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. 저희 첫째는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남자애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학원을 우연히 접하더니 저기를 꼭 보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너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. 그래서 갔는데 작년에 이제 4학년 초반에 얘가 갑자기 그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왜 그만두려고 그러니? 그랬더니 학원에 4학년 들어오니까 변질됐대요. 왜 변질됐냐? 어떻게 변질됐냐?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울 거를 미리 가르치는 식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선행학습으로 그렇죠. 그러니까 영재교육을 표방하는 학원들이 사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. 그래도 대개는 그 선행학습식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